제가 2000km 타고 오는데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 거야. 삑삑 소리 나고 이게 트래블이 좀 길고 해서 브레이크 패드를 바꿀 때가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중고로 산 차가 이거를 사가지고 타고 있거든요. 이 차를 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2014년식을 2018년에 사니까 중고차 사가 지금 이제 10년 된 차인데 거의 10년 9년 됐죠. 아니 가족차도 있으니까 두 대니까 제 차는 아직 쏘나타고 탔는데 브레이크를 처음 뜯어봤어요. 처음 뜯어봤는데 와 깜짝 놀랐어. 일본 사람들의 브레이크 기술이 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뭐 작업하면서 찍기가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제가 작업하려고 타이어 빼가지고 이제 밑으로 넣은 장면이고요. 이건 이제 애프터마켓 싼 걸로 4만 원짜리 패드 사왔고요. 이제 새로운 패드 껴놓은 거예요. 한국 자동차에서는 많이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이면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이 위에 이렇게 벌려주는 거거든요, 패드를. 연비 조화지라고. 이게 꽉 물고 있으면은 패드가 계속 닿고 있는데 그 밀어주는 힘이 제 다른 영상에 나와 있는데 그게 로터가 도는 힘밖에 없으니까 피스톤하고 조금밖에 이 스프레더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는데 우리나라 거에는 별로 없어.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잘안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스프링이 위에 꽂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를 어디를 잡아주냐면은 지금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벌려준다고요. 이렇게 벌려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패드가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화면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데 힘이 이렇게만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도 여러분들이 생각 밑에 지금 바로 나오다시피 밑에도 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패드를 이렇게 벌려야 되네. 근데 여기에다가는 낄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죠? 이 공간이 없어. 그잖아요. 그 아래는 로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공간이 없죠. 뭘낄 수가 없잖아요, 패드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스프레드 스프링인데 옛날엔 많이 썼는데 요즘엔 잘안 써요. 그런데 일본 회사에 이게 있는 걸 보고선 이걸 쓰네. 그래서 이거 옛날에 시험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썩 좋은 기술은 아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게 작동만 잘 된다면은 연비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썩 생각한 대로 효과가 안 나왔는데 마른 것까지 들어야죠. 안 나왔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다 교환한 상태인데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근데 이게 움직임이 좋은 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게 사실 이게 2014년이니까 지금 8년 탄 거잖아. 9년이죠? 몇 9년? 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전 주인이 이걸 보면은 투 피스톤인데 투 피스톤을 여기서 미는데 지금 이게 안쪽 인보드고 이게 아웃보드인데 카메라를 잘 나오나요? 두 개의 마모가 안쪽과 바깥쪽의 마모가 거의 똑같아. 그리고 안쪽을 봤을 때 위에 스프링이 있으면 위에가 벌어지면 커핑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 편마모가 생기는데 위에랑 아래랑 뭐 눈으로 봐서 미안하지만 뭐 측정해보면 몇 마이크론 차이가 나겠지만 똑같죠? 똑같아. 야, 마모도 이렇게 훌륭하지, 지금. 마모도 훌륭, 이게 지금 한쪽만이 아니고 좌우 여기 저 보면 쓰레기 지저분한, 이게 지금 청소한 거예요. 지금 저쪽이 좌인지 우인지 모르겠지만 이쪽도 보시면은 외형과 똑같죠? 그리고 상단과 하단의 마모도 비슷하죠? 커핑이나 테이퍼 마모가 없어. 리딩 쪽과 트레일 쪽도 똑같아. 야, 대단한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움직임이, 패드와 캘리퍼가 움직임이 완전 말 그대로 플로팅하고 있다는 거지. 떠서 움직인다는 거지. 상당히 잘 만든 캘리퍼. 지금 가까이 보면은, 녹도 지금 2014년인데 녹난 것도 지금 보면 별로 없어. 너클 쪽? 여기 좀 있을까? 녹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아무튼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보셨습니까?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캘리퍼 이렇게 움직였는데 패드 그 끼기가 너무 쉬워. 이 패드를 끼는데 어떤 점이 좀 어렵냐면 한국 캘리퍼 작업해 주신 분들은 좀알 거예요. 그게 여기가 꽉 끼거든요. 그래서 이걸 뺐다 꼈다 할때 굉장히 뻑뻑해요. 그런데 이거 캘리퍼가 원래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픽스트 캘리퍼 플로팅 캘리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플로팅이라고 해요. 위에가 이렇게 떠서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플로팅 타입인데 플로팅 캘리퍼의 핵심은 뭐냐면 부드럽게 잘 플로팅이 돼야 이 연비를 깎아먹지를 않는데
지금 연비를 깎아먹지 않게 이 스프레더 스프링도 아주 이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거고, 패드도 인아웃이 너무 자연스럽게 돼요. 왜냐하면 끼기가 너무 쉬워. 이 패드를 끼기가 너무 쉬워. 이거 한국 패드 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만드는 것들은 이게 기술력에 약간 차이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기술력이 약간 차이인 게 이게 꽉 끼거든요. 꽉 껴. 꽉 끼면은 플로팅이 아무래도 잘 안 돼. 근데 그 꽉 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나 놓을 때 얘가 로터가 이렇게 돌잖아요. 디스크가 이렇게 돌다가 패드가 돌 때 딱 올라가는, 브레이크 잡으면 꽉 올라가잖아요. 아니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든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돈다면은 패드가 내려갈 거고, 그죠? 내려가면은 이쪽 한쪽을 꽉 누르고 있잖아요. 한쪽을 꽉 누르다가 다시 반대로 꽉 멈출 때, 움찔할 때 얘가 여기를 빵 때려. 그거를 패드 슬랩 노이즈라고 하는데, 패드 슬랩 여기 땅 하면서 소리가 땅, 그러니까 브레이크 놓을 때마다 땅땅 소리가 나니까, 아니면 딱딱 소리가 나니까, 아 사람들이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소리 나요 이러니까 한국은 이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쩔어. 가끔은 이게 쩔어. 여기 막 분진 받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공간을 가져가야 되는데 디자이너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에 공간을 띄우면 소리가 나고, 공간을 채우면은 쩔고, 쩔어붙으면은 이게 패드가 또 금세 달거나 연비에 깎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설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오 여기 아케보노 일본 패드를 봤는데, 와 신기해. 와 진짜 끼기도 쉽고 움직임도 없고, 야 잘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다가 준 거야. 이거 심지어 애프터마켓인데 지금 여기다가 낀 스프링 보이시죠? 지금 댓글이 안 되나? 댓글이 멈췄어요. 여러분들 계세요? 아니, 뭐, 댓글이 오케이. 살아있구나. 다들 살아있었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시청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이것도 되게 당황스럽다. 대학 중강이랑 비슷하다고. 자, 여기 보면은 패드 스프링, 이게 패드도 지금 이거 하면서 애프터마켓으로 온 거군요. OEM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 심지어 이런 싸구려를 꼈는데도 잘 껴져.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를 이제 뺐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빼면서 해봤는데 여기 녹이 없는 게 아니거든. 진짜 상당히 놀랬습니다. 아케보노가 요즘에는 이제 잘 안 나가고 비싸가지고, 그 원래 아케보노라는 애들이 일본 애들인데 얘네가 브레이크를 잘 만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와 이렇게 잘 만드나?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었는데 상태가 너무 괜찮아서. 그 마모조도, 왜냐면 여기 피스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피스톤이 두 개가 있으면 또 피스톤 두 개로 인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퀴즈로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모든 거를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근데 피스톤이 두 개 있으면은 그걸로 인한 문제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 없이, 야 이게 패드의 마모도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상당히 좋죠, 그죠? 상당히 좋죠. 제가 패드에 면을 찍은 게 있나? 면을 지금 확대가 안 되는데, 야 퀴즈를 내는 그와 점점 없어져가는 구독자는, 대단합니다. 이거 대단해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드를 탈착할 때 때려서 뺐다 그러는데, 이렇게 녹이 쓸고 이렇게 오래 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사진을 지금 제가 손에 분진 묻어서 장갑 위에 덧장갑을 쓴 상태거든요. 그래서 얼른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제가 캘리퍼를 지금 막 연 상태예요. 지금 막 열었는데 보다시피 패드 있어요? 패드? 날라갔죠? 패드가 그냥 팍 날라갔어 밖으로. 아 여기 패드 여기 있구나. 패드가 이렇게 팍 빠져버렸다고. 무슨 얘기냐면 슬라이딩이 그만큼 좋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오래 탔는데 우리나라 거 같으면 쩔어 붙어가지고 빡빡한데, 이렇게 오래 타고 지금 제가 처음 열었는데, 이 차를 2014년 차를 2018년에 중고로 갖고 와가지고 2023년에 지금 처음 열었는데 이리 지경이라고 팡 하고 나왔다니까. 어마어마하죠.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진짜 잘 만든 거야. 이거는 진짜 본받아야 된다. 와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그렇다고 패드 밟을 때마다 그러면 여기가 헐겁게 만들었느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밟을 때마다 소리가 탕탕탕탕 나야 되거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탕탕탕탕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근데 헐겁게도 안 만들었다고. 와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밖에 안 됐습니다. 일본을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이렇게 찬양해주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훌륭합니다. 훌륭하다는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줘야 되니까.
알려드리려고 생각난 김에 그 2000km를 왔다 갔다 온 다음에 가기 전에 원래 브레이크 점검했어야 되는데 게으름 때문에 갔다 와서 점검하고 새로운 패드로 바꿔뒀는데 보는 와중에 여러분들하고 이거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아 로터 그러게 로터도 아예 그냥 저거예요. 지금이 10만을 16만 키로 탔는데 그냥 저거야. 멀쩡해. 로터 상태는 뭘 보면은 좀 알기가 쉽냐면 이게 지금 좌측 바퀴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 볼트 보시면은 알거든요. 이게 쩔어붙어 가지고 잘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좌측 바퀴가 더 상태가 안 좋더라고. 우측 바퀴는 이게 아예 녹이 여기에 나사산에 녹도 없던데 이건 좌측 바퀴는 이게 아무래도 우측보다 좌측이 녹이 더 많이 있으나 좌측이 더 많이 있으나 아무튼 그게 있어요. 왜냐면 소금을 많이 뿌리는 동네라 좌측과 우측의 부식도가 좀 틀려요.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저는 바퀴, 그러니까 로터는 교환 안 하고 그냥 패드만 어제 싸게 교환했습니다. 이거 패드만 교환하는데 제가 37달러 갖고 와가지고 좌우 바퀴 하는데 4시간 걸렸으니까. 시간 한창 썼는데 좌우 바퀴. 왜냐면 개인 거기 때문에 깨끗이 닦아야지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근데 아무튼 이거 막히면 대충 한 400불에서 딜러 가면 한 800불까지? 그러니까 정비소가 너무 비싸서 그냥 제가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 하면은 어떨까 해서 갖고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연비하려면 브레이크가 잘 작동을 해야지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게 쩔어붙어가지고 한국 캘리퍼들, 한국 자동차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자동차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패드 중에 한 패드는 마모가 더 심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슬라이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계속 닫고 있다니 계속 닫고 있다는 거는 편마모로 계속 주행하는 중에 연비를 깎아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쉽게 뭐냐면 뒷바퀴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 아닌 이상 아니면 엔단을 놓고 이렇게 돌렸을 때 바퀴가 부드럽게 잘 돌아주면 아 브레이크가 잘안 닫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수 있어요. 네, 아무튼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